자, 우리 50번 봅시다, 여러분. 자, 볼타 전지에서 두 반쪽 반응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그죠? 자, AG 플러스가 E0가 얼마예요? 0.799 볼트. CU2 플러스는 0.337 볼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누가 더 그 환원 전위가 더 커요? AG 플러스가 환원 전위가 더 크죠? 그러면 얘가 무슨 극이 되고? 환원전극, 즉 플러스극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구리가 마이너스 산화전극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반응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AG는 환원전극이고 구리는 산화전극이다. 어때? 이거 맞는 건가요? 네,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 50번 이거 보통 나오면 구리하고 누가 나와요? 아연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문제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이론 수업할 때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칼카나마 아라철리준학에서 쭉 적었습니다. 자, 50번에서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준학, 그죠? 수소, 그 다음에 구, 수, 은, 백금. 이렇게 다 적었어요. 적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였냐면, 좀 전에 구리가 얼마였죠? 0점? 0. 뭐 337, 34. 은은요? 은은 거기서 얼마 나왔어요? 0.80. 뭐 이렇게 합시다. 그죠? 8. 80. 얘네들은 환원 전위가 얼마가 돼? 철 같은 우리 보통 아연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0.7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76 나오면 얘네들 마이너스 값이 어때? 더 크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마이너스 뭐 1.1, 그다음에 얘 마이너스 1.8 이렇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 둘이 나와도 전지 만들 수 있고 둘이 나와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그죠? 제일 우리가 원하는 반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어떤 걸로도 다 반응성의 차이만 있으면 전지를 구성할 수 있다가 됐어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무슨 극이 되고? 마이너스 극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놈이 플러스 극이 되고 주어진 표준 환원 전위 값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계산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알짜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어때요? 반응성 차이가 나면 무조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죠? 그죠? 셀 결합은, 셀 결합은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어디에서 얻을 걸 빼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0.799에서 0.337을 빼니까 얼마 나와요? 0.462. 도대체 1.126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빼줘서 0.462가 나와야겠다. 자, 네 번째. 두 반응이 알짜 이온 반응식은 은이온은 은으로 뭐가 되고? 환원되고 구리는 구리이온으로 산화가 되는.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다 알고 알고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연습하던 거랑 약간 패턴이 달라서 좀 당황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걸 대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우리 학생들도 같이 따라서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산화수 변화가 가장 큰 원소는 그랬어요. 우리 산화수 결정 규칙. 자, 66번 과제물로 산화수 결정 규칙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한번 쭉 읊조려 볼게요, 제가. 자,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에요.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은 지금 이렇게 대답 0만 하면 되죠. 그죠? 다 써야 돼요, 이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원자 이온 있죠. 그죠? 걔는 전화랑이 곤보다 산화수. 산화수만 얘기하면 되죠, 지금은. 그 다음에, 원자단 이온의 산화수의 총합은 전화량과 같은 거예요. 그죠? 산화수의 총합이 전화량과 같다.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가 뭐였어요? 1조 원소는 플러스 1. 2조 원소는 플러스 2. 알루미늄은 플러스 3. 됐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죠? F는 절대 마이너스 1.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절대 마이너스 1.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수소예요, 수소. 수소는 주로 얼마의 산화수를 갖는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데, 누구랑 결합했을 때? 금속과 결합해 있을 때, 그죠? LiH, 마이너스 1. MgH2, 마이너스 1. AlH3,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예외도 있다. 그죠?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산소죠. 산소는 주로 얼마의 산화수를 갖는다?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데 얘가 예외적으로 과산화물 H2O2
마이너스 1, Li2O2, 마이너스 1. 그죠? 이런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과 결합한 OF2인 경우에는 플러스 2의 아주 예외적인 산화수를 갖는다. 요 내용을 쭉 정리해 산화수 결정 규칙 하신 다음에, 자, PBS에서의 S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PB의 산화수는 플러스 2예요. 과산화물에서 H2O2, 얘는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리 PBSO4에서 PB는 플러스 2, SO4에서 SO4E-죠,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SO4에서 SO4E-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고 S는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H2에서 H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산화되는 놈은 누구예요? 황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으로 산화가 되죠? 환원되는 놈은 누구죠? 과산화수예요, 그죠? 과산화수 안에 산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뭐가 된다? 환원이 되는 거예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전자는 총 몇 몰 이동했어요? 8몰 이동했어요, 8몰. 보여요? 8몰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산화수 변화가 가장 큰 원소는 우리가 황을 찾을 수가 있겠다. 자, 불균등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H2O에다가 Cl2를 집어넣으면, 자, 얘 무슨 반응일까요, 여러분? 무슨 반응이죠? 염소 소독하는 반응이에요, 그죠? 우리 먹는 그 식수에다가 염소 소독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HCl과 플러스 HClO.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자, 얘는 산화수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 Cl2의 산화수, 오돈소 물질은 얼마예요? 0. HCl에서의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H가 플러스고 산소가 마이너스이니까 Cl은 플러스 1. 즉, 염소는요, 환원도 되고 뭐가 되는? 산화도 되는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다? 불균등화 반응이다. 불균등화 반응.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거랑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EH2O2. 이게 뭐죠? 과산화소가 뭐가 되죠? 이게 또 뚝 자르는, 반 자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EH2O와 플러스 O2가 돼요. 이것도 대표적인 불균등화 반응이죠. 자, 과산화수의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H2O의 산소는 마이너스 2. O2의 산화수는 0. 이렇게 산화수가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